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종목부터 볼 텐데요. BGF 리테일과 팬오션, SK텔레콤, 골프존, 덴티움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이주현 대표의 픽은 HD 현대건설기계, 코리아서키트, SK바이오팜, TNL, 파이넴텍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BGF 리테일 가져왔습니다. BGF 리테일. 네, 1인 소형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대한민국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장년층, 50대 이상도 편의점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리 소량 구매 장보기 채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대체했던 그 슈퍼마켓을 이제는 좀 편의점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8조 원 이상을 올린 게 동사입니다. 지금 총 매출 가운데 물류도 있고 임대부문 사업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체 매출의 6%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편의점 매출이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네. 지금 주가는 계속 힘이 없는 이유가 22년도 편의점 업황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로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편의점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또 띠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경기 침체의 늪이 조금 깊어질 거다라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서 편의점주를 갖고 있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는 해야 되는데 이익률을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BGF 리테일이 취하고 있는 게 뭐 가성비라든지 초저가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잘 못 남기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좀 시장의 우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시장 공략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국내 편의점들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하고 있지만 네. 국내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해외 점포 지속적으로 현재 510개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 6번째 종목으로 편의점주 하나 좀 포함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6번째 뭐죠? HD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현대건설기계.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현대건설기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빠르게 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뭐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될 걸로 그리고 이제 꾸준히 좀 실적 성장 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뭐 중국 판매 자체가 중국 시장이 워낙에 또 부진했으니까 중국 판매도 같이 부진했었는데 이제 북미랑 유럽 쪽에서 판매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판매 호조 그리고 그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중동 이런 신흥국에서도 판매를 좀 많이 해서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도 좀 국가를 다변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이번에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자사주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 PBR 그리고 이제 기업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HD 현대건설기계도 작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번 만큼 이제 주주들한테도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품 라인업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이제 더 대형화해서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이제 신흥국가에서 채굴용 장비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판매를 하겠다라고 네.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해운주 팬오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림그룹이랑 이제 산업은행이랑 딜이 깨졌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HMM 인수권과 관련해가지고 이견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해당 얘기는 좀 무산된 걸로. 그러니까 돈을 대기로 했었던 기존의 이제 팬오션 주가가 이제
다시금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펜오션이 원래는 한 2조에서 3조 정도 이제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자하게 되면 이제 주가 자체가 희석되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이제 무산됐으니까 네. 원위치로 이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겠죠. 유증 우려 때문에 PBR이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는 0.4배까지 떨어진 게 펜오션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위치를 해간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운업의 업황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DI 지수를 보시면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150% 좋아졌거든요. 벌크서 누님이 주요 매출인 게 펜오션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된다고 봐야겠습니다. 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펜오션은 신규 선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LNG선을 총 9대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연간 1000억 원을 플러스가 되는 상황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파나마라든지 그 수에즈 운하 쪽은 그 통행에 좀 제한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운임 기간도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어나니까 돈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고 네. 2분기 때도 벌크선 운임이라든지 수익성 지속 상승한다는 증권가 전망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났네요. 네, 빨리 끝났으니까 질문 들어온 걸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펜오션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해서 40% 이상 떨어졌는데 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아, 전년에 괜찮을까요? 그럼요. 벌크선 운임 지수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주요 매출을 벌크선에서 내고 있었으니까 BDI 지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같아요, 실적에. 근데 올해 상황은 상당히 좋잖아요. BDI 지수 2분기에도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운항 자체가 계속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쪽에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펜오션에 좋을 거고 IMO 회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그 환경규제 강화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박들, 친환경 선박들이 많이 쓰인다. 이거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펜오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 대표님 종목에 모든 질문 다 하고 싶다라고 올려주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어떤 네. 종목이죠? 코리아 서킷을 코리아 가지고 서킷. 왔고요. 일단 오늘 벌써 한 12%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살짝 뭐 눌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핵심 협력사입니다. 코리아 서킷도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에도 그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AI에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특히 뭐 AI 쪽에서 좀 많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또 SK 하이닉스랑 온디바이스 그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LPC AMM이라고 예, 네. 저전력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인데 이런 것들도 기술 개발하겠다라는 거를 좀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술을 같이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같이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 자체가 전력 소모량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 좀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시대로 가면 갈수록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속 회사가 인터플렉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링 그 반지죠. 절대 반지 같이 생긴 거 그거를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주가상에 좀 좋은 모멘텀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기 대표님 바로 갈게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23년도에는 그렇죠.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맞지만 지금 24년도 실적 전망은 SK텔레콤도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통신주들은 계속 정부 쪽의 규제 환경이 계속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한 해 동안 계속 눌렀던 상황이고 네. 또 데이터별로 이제 촘촘하게 5G 요금제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셀링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톡법 관련 이슈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뭐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간 주주 이익 환원 규모 자체가 9%에 달합니다. 주주 이익 환원 비율로 평가하면은 국내 상장사 중에 어느 곳과 비교해도 지금 뒤지지가 않는 상황이고, 뭐 다시 말하면 연간 9%에 달하는 수익률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게 SK텔레콤으로 봐도 되는 거고, 연말에는 이제 더 대세 상승기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보통 10월쯤, 가을쯤 되면은 배당주들 많이들 바라보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최근에 이익 환원 관점에서 저 PBR 종목들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이제 PBR만 낮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주 이익 환원 비율이라든지 증감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욱 SK텔레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올해도 통신업황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슈들 때문에 조금 성장이 불가피하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주주 환원 정책 펼치는 SK텔레콤 통신주들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주 중에 또 가장 유망한 SK텔레콤을 주셨어요.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죠? SK바이오펌 가지고 왔습니다. SK그룹주. 네. 네. 일단은 오늘 좀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수혜를 받았던 산업들이 보통 성장주에 속한 네, 그런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오늘도 뭐 카카오가 너무 잘 가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제 산업이 좀 바이오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그동안에 많이 부진했었는데, 반도체는 많이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까지 반등이 좀 쉽사리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사실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고 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 바이오팜이 지난해 그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분기상으로 봤을 때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전 전증 치료제죠. 세노바메이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엑스코프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판매가 좀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노바메이트 적응증을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제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임상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실적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중에 SK 바이오팜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자, 기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골프존 가지고 골프존. 왔습니다. 네. 지금 골프존이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일본 대표 그 편의점 기업이죠. 로손이랑 네. 스크린 골프 사업 시작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삿포로에다가 직영점 오픈을 했거든요. 일본은 GDR 하드웨어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사실상 원래 일본은 전통적인 골프장이랑 골프 연습장이 주된 어떤 놀이였는데, 팬데믹 이후부터는 이제 GDR 쪽으로 일본인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서 골프존의 좀 입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쪽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규 골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GDR 안에서도 레슨 프랜차이즈 쪽으로 골프존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법인 매출액만 보더라도 19년도에 78억이었는데 22년도 보시면 195억 원으로 연평균 한 35% 정도 성장률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네. 점들. 삿포로점 오픈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 반응이 어떨까 예상을 해보면, 지금 시스템당 라운드 수라 하는데 이게 이미 국내 점포 수준으로 올라와 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골프존 스크린을 즐기는 것처럼 일본인들도 아주 익숙하게 골프존 스크린을 즐기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고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중국 쪽도 판매 채널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신개념의 그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생길 것 같아요. 어프로치가 가능한 확장형 스크린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실내 엄청 큰 실내니까, 중국이 이제 국토 자체가 넓다 보니까 스크린을 크게 써서 실내에서도 어프로치와 퍼팅이 가능한 스크린 골프장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도 땡.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골프에 진심이시군요. 골프존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아홉 번째입니다.
네, TNL이라는 종목이고요. TNL. 네, TNL은 이제 그 상처 트러블 패치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TNL이 이번에 40개국에 또 새롭게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좀 유럽이나 북미 이런 국가들에 좀 이미 진출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국가를 다변화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기대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40개국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좀 수주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좀 목표치를 말을 한 거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TNL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성장세가 굉장히 견고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400억대로 순이익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꾸준히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제 주가 성장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56,000원대 58,000원, 50,000원대 후반대에서 좀 저항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저점 잘 높여 나가면서 동일한 고가권 두들기는 이런 형태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런 네. 점으로 봤을 때 동일한 고가권 충분히 좀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탄력이 붙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 상단에서 좀 리스크 관리 해 가시면서 목표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까지 좀 노려보시면서 좀 큰 수익률 노려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NL까지 자세하게 아홉 번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기동의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예, 덴티움 가지고 왔습니다. 덴티움. 네. 전년도 실적 매출, 영업이익 네. 모두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실적 발표는 안 나왔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덴티움 그 지역별 매출 보면은 국내가 20%대고 해외가 대부분입니다. 네. 70-8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해외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은 이제 중국은 2년 전부터 이제 VBP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가격을 좀 의료기기들 가격을 낮추겠다 해가지고 정부 단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싸게 뿌리는 정책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 2년 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제도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좀 변수는 덜할 거라 생각을 하고 VBP 최대 수혜주가 제가 볼 땐 오스템과 덴티움인 것 같아요. 네. 경쟁사들이 원래는 그 하이엔드급의 임플란트들이죠. 뭐 스트라우만 이런 것들이었는데 가격이 오스템과 덴티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이 VBP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주머니 사정 얇은 서민들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스트라우만이라든지 하이엔드급의 임플란트들이 많이 중국 시장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스템이 당연히 1위, 그리고 2위가 중국 시장에서 덴티움이 차지했다라는 거. 앞으로도 이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네. 지금 중국 경기 상황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덴티움 회사의 입장이고 연평균 중국 매출 성장률만 보더라도 덴티움이 30%가 넘습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률도 중국 안에서 32%가 넘습니다. 잘 팔고 잘 남긴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덴티움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네. 계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서 체크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파이넴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세경 하이테크라고 폴더블 관련한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파인엠텍도 마찬가지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접는 스마트폰 출시하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반 스마트폰용과는 또 다르게 이 폴더블용에서 힌지라고 해가지고 접히는 부분에 그 사용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내장인지 자체가 식각이라던가 이런 별도 공정이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편이에요. 네,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파인엠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더블 힌지, 특히 내장인지 분야에서 좀 경쟁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히 전 세계에서 이 접는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또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번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그런 실적 부진이었고요. 국내 고객사 폴더블 판매량 자체가 작년에 좀 저조했기 때문에 그 재고를 좀 조정했던 그런 영향이 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힌지 분야에서 이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내장용 힌지 자체가 이제 생산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땡. 네,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20가지 종목 모두 다 알려드렸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입니다. 네. 덴티움입니까? 네. 급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주현 대표님은?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과 덴티움을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